이런 영상은 웬만하면 찍지 않는데 오늘은 너무 화가 나서 찍습니다. 아래 고정 댓글에 보면 국민청원 링크가 있습니다. 얼마 전 군인을 처참히 비하했던 진명여고 사건에 이어 민주당 대변인 하원이라는 자가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 아닌 간부, 즉 우리 국군 장병이라 비하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. 더 화가 나는 것은 오늘은 심정민 소령님께서 순직하시고 연결식이 있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. 이건 연결식이 있는 날 이런 말도 안 되는 망언을 짓거린 이 민주당 대변인, 이 대변인을 해고하지 않으면 이것은 민주당의 공식 의견이라 여기겠습니다.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이 개 취급도 받지 못하는 현실 속 반드시 청원에 참여하시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